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 등 13명이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.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영덕에 원전이 신설되면 경북에는 무려 20기의 원전이 들어서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단지가 된다며, 비록 영덕군이 속한 광역단체는 아니지만 현 세대의 잘못된 결정이 미래 세대의 고통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영덕 구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